네트워크 현장, 오늘은 대전과 제주 차례로 연결합니다. 먼저 대전으로 가보겠습니다. 김현지 앵커 소식 전해주시죠. 네, 대전입니다. 코로나19로 빚어진 보건 위기가 경제 위기를 불러오면서 지역 경기는 고사 직전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더구나 계약이 다시 연기되면서 급식용 농산물도 판로를 찾지 못해 계속 쌓여가는데 본격적인 소비 촉진에 나서야 할 형편입니다. 조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산 지역 주민들이 코로나19를 이겨내자며 예방 행동 수칙이 담긴 전단지를 시민들에게 나눠줍니다. 서산은 11일 이후 잠잠하지만 추가 확진자라도 나온다면 가뜩이나 휘청이는 지역 경기는 추락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뒤 매출이 끊기다시피 한 가게에 철저한 방역을 마쳤다는 스티커를 붙이며 시민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상인들은 감염 위험이 없다는 호소에도 매출이 7, 80%나 줄었다며 하소연입니다. 알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방역도 해서 뭐 괜찮다는 거 알고 격려도 많이 해주시는데 그래도 많이 힘듭니다, 저희가. 예, 그래서 빨리 이런 상황이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급식에 납품하는 하우스 농민들도 개학이 계속 늦춰지면서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서산에서만 학교 급식 납품용으로 3월 한 달 동안 계약됐던 4억 8천만 원어치의 채소류 판로가 막히면서 인건비도 건지기 어려울 지경입니다. 최근 들어 시장을 찾는 발길이 그나마 조금씩 늘면서 상인들은 반가움에 덤까지 꾹꾹 눌러담고 있지만 평소에 비해서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청과 교육청 공무원들이 십시일반 사주기도 하고 구내식당 식재료로 활용하지만 턱없이 적은 양입니다. 서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임시 판매 시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우리 공직자 위주로 농산물을 판매했다면은 우리 시민들도 농산물을 손쉽게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농민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농산물 소비 촉진 운동을 더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전을 각오해야 하는 코로나19 사태에 위기로 내몰리는 영세 상인과 농어민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와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절실합니다. TJB 조상환입니다.